아빠 빨리 와요. 빨리 빨리 빨리. 여기니? 네, 여기서 오목 줄수 있대요, 오목. 이거 오목이야? 정확히는 삼목이고 원래 그 오목 두는 거랑 다르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비슷해요. 아예 그러면은 그 삼목이면 오목 말고 삼목이면은 그세 개만 이으면 된다 이거지? 아니 삼목 네 개요. 아, 네, 삼목이 네 개야? 네, 아이 그래? 삼목은 세 개고 삼목은 네 개예요. 아, 삼목이라 했니? 아, 그 삼목. 아, 삼옥이라고 한줄 알았다. 아니요 아니요. 아빠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아이 그래. 여기 보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자기 차례란 뜻이고요. 응. 그리고 상대편 차례가 되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한 사람이 하면. 아이 그래. 그러면 지금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이 그래. 누르면 블럭이 내려와요. 어이! 보셨죠? 뭐야, 이거 원하는 곳에 블럭을 놓는 게 아니라 내려지는 거냐, 이거? 네, 여기 자기가 여기 두고 싶다고 해도 못 두고 그냥 내려와지는 거라서 아빠가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알겠다. 뭔 말인지. 빨간색을 하면 또 빨간색이 내려와서 이거를 대각선 또는 가로 그리고 세로로 네 줄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알겠다. 아빠, 이거 오목 고수인 거 알지? 아빠가 오목 고수라고요? 아빠 고수야, 오목, 어? 오늘 보여주마.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루테가 이 아빠 이거 하는 거 보고 아 아빠구나 이렇게 아빠답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면 3세판에서 두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그걸로 해요. 이기는 아이 걸로. 그래 안 봐줘도 되는 거지. 일단 첫판 해보고요. 아이 그래 알았다. 그럼 자 루테부터 하렴. 네. 먼저 하면 안 좋은 건가? 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빠도 루테가 놓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전 여기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는 여기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고. 그러면 저는 아빠 어? 여기 잠깐 잘못 아이고, 루테 잘못 놨네. 그러면은 아빠는 여기다가 한번더 올려야겠다. 그러면 전 여기요. 아이, 그러면은 아빠가 여기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건가? 아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 잠깐만, 루테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루테야? 제발 한 번만! 아빠 이거는 오목이 아니라 사목이에요. 아! 아이, 아빠 헷갈렸는데. 봐달라고요? 아이. 알겠어요. 제가 한번 정도는 봐드릴게요. 이거. 여기 막으면 다른 데다 놓을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여기는. 아이고, 잘못 눌렀다, 또. 아빠 그럼 아빠가 이거 이겨도 되는 건가? 아이고 아빠 잘못 났네. 이게 은근 헷갈려요, 버튼 놓는 데가. 아빠가 그럼 여기다 놓으면은 이긴 건가? 아니다, 아직 안 이겼어, 아직 안 이겼어. 아직 안 이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짠! 저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아빠는 여기 쌓으면 되지롱 그러면. 그러면 저는, 여기 막으면 되지요? 조금 위험해졌구만 이거. 다음에 여기를 무조건. 아 잘못 났다 루테야. 아이고 아빠, 아빠가 이번에 이게. 봐드리는 거 없어요! 아싸! 여기 이렇게 해서 네줄 완성. 루테야 아빠가 이게 헷갈렸구나. 아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목이고 원래 오목이랑 달라서 이게 칸 놓는 게 이거 헷갈렸어. 이제부터 이렇게 쭉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빠 아빠 이제 그러면 안 봐준다. 첫 판은 저의 승리고 두 번째 판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봐준 거 너무 티났지? 이제 안 봐준다. 거짓말. 아빠 최선을 다하고 봐달라고까지 했으면서. 아빠부터다. 자, 가운데다. 가운데요? 그러면 저는 아까 아빠랑 똑같이. 아빠는 여기 옆에다 또 놓고. 그러면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뭐야, 또 눌렀다. 그러면 이거 아빠가 이긴 거 아니 아빠 아니냐? 자꾸 제가 잘 잘못 이게 아까 전에 잘 본다고 했는데. 내가 아빠가 한번 봐줄게. 진짜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다. 네. 여기. 그러면 저도 여기가 앞이니까 여기서 여기요. 그러면 아빠는 여기.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요. 아빠 거기다 절대 안 온다. 왜요? 왼쪽에 아빠 여기 벌써 3개 완성했어. 저는 여기다가 절대 안 둘 거예요. 아니 아빠가 싸우면 되지. 아빠가 일단은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 하나요. 거기다가 있다. 아 이게 은근히 좀 어렵네. 제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말이다. 응? 아빠는 여기다 놓을게. 거기요? 어렵다. 그러면 여기다 놔주려고? 하나 정도는 놔드릴게요. 아이 그래 고맙다. 그럼 아빠도 여기 놔줄게.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하면 지는 거니까 안 놔야겠다. 어? 잠깐만요 아빠. 여기를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막아놔야겠어. 아 이거 어렵네. 아빠 그럼 가운데 놀란다 그냥. 잠깐만요. 가운데가 여기죠. 저도 가운데 막았어요. 끝났다 가운데.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아빠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에? 여기다 놓을게. 거기다 두시면 여기다가 두면 아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빠 뭐해세요 아빠! 아이고 왜 그러니?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러면은 막혔네. 아이고 아빠 지금 반칙 가셨잖아요. 뭘 반칙을 해 반칙을. 지금 아빠가 다 누르고 있으면서. 네? 아빠 차례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빠 반칙했잖아요. 아니요 아빠 반칙이고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이기는 판이었다고요. 아니야 아빠가 이게 오목은 잘 둬. 이게 사목이라 그렇다고요? 사목도 사목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쌓아야 되지 않냐. 저도 사실 되게 머리 아팠어요. 이게 한 명이 안 쌓아주면은 이게 무조건 막히는 거라서 좀 어렵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좀 잘하긴 잘하는구나. 저거 어떻게 막고 저거. 그쵸 제가 그러면 확실히 제가 이긴 거였죠? 아빠가 봐줬어 사실. 아니, 티났니?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아빠 완전 못했잖아요. 아니 아빠가 이거 봐준 건데. 아 너무 티났나 보다. 그러면 진짜로 한 판 다시 해요. 제가 이때까지 두 판 다 봐드릴게요. 아빠도 아예 모르겠다. 아이들이 아니, 이겼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찜찜하잖아요. 아빠는 확실히 봐줬어. 야 그런 게 어딨어요.